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강하게 기억이 나는 그 예수님과의 제자로서 살았던 그 기간 중에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읽은 이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베드로가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들은 많았을 거예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변화산상의 체험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다른 사건들은 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다 위를 걸었던 이 경험은 베드로 혼자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건,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마 이물 위를 걸었던 오늘 본문의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놀라운 사건일 뿐만 아니고, 물 위를 걸었으니까요. 놀라운 사건일 뿐만 아니고, 베드로가 사도가 되어서 초대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야 했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베드로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초대교회에, 그 핍박당하는 초대교회에, 그것도 초대교부라고 일컬어질 만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부딪혀 왔겠어요? 그때마다 베드로에게 이물 위를 걸었던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물 위를 걸었던 이 사건은 단순히 그저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베드로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준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계속 믿음의 실험을 하게 이렇게 도전해 드리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정말 가지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일본의 아주 최고의 일본의 최고의 전도자 또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쓰셨던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그분은 첩의 아들,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이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내놓고 버림받은 처지지요. 그런데다가 또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치명적인 병이라고 하는 폐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각혈을 하고 정말 삶 자체가 정말 포기 상태에 있는 그때에 아주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그런 양지바른 곳, 그 골목 담벼락에 앉아서 있는데 누가 북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전도자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자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 말이 헛뜻 들어와요. 자기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버림을 받은 신세고,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그 절대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얻는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를 붙잡고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기생의 아들이고 첩의 아들이고 나는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병이 들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자가 물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렇게 갈망했었거든요. 자기 처지가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진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나는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분이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빈민의 아버지라고, 일본의 빈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거의 성자로 추앙될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는 분입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진짜 들어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면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살지 않는 겁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 와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13살 때 백혈병에 걸려서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매스컴에서 이 와이언 화이트 양을 주목하게 된 것은 단순히 이런 기가 막힌 일로 죽어가는 것 때문만 아니고 그런 기가 막힌 정말 일을 겪었는데도 얼굴이 너무 밝고 쾌활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소녀이기 때문에 매스컴이 이 와이언 화이트 양을 주목했어요.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고 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유명한 유명인들이 이 와이언 화이트를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이제 매스컴이 그 소녀를 주목합니다. 18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세상 떠나기 직전에 그 부모가 그 딸에게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진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수혈 한번 잘못해서 에이즈가 감염되고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이언 화이트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나에게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주었어요. 나는 그동안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고 마이클 잭슨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준 선물처럼 귀중한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선물을, 그 확신을 엄마 아빠가 주셨잖아요. 엄마 아빠가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난다는 소망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잖아요. 엄마, 나는 이걸 믿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서 눈을 감으면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조금도 마음에 두렵거나 억울해하거나 슬프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는 기쁨으로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이유는 소망을 진짜 믿었습니다. 영생을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고 그걸 정말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억울하게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서 18살에 자기가 죽어가지만 이 소녀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소망은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소망 중에 기뻐하면, 진짜 믿으면 삶은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도 이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안타깝게도 대부분 교리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아는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라져야만 진짜 믿음인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슬픔 가운데 빠져요. 여전히 낙심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그건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본 이 경험, 그 다음부터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지도자인 겁니다. 지도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가장 아버지, 어머니, 가정의 지도자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문제 앞에서 헤쳐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속장이 있어요. 지역장이 있고, 성가대장도 있고, 선교회장도 있고, 각 국장도 있고, 다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는 뭐 하라고 지도자로 세워준 거죠? 믿음으로 헤쳐나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눈앞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어려움이 어려움 같게 느껴지지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러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염려가 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말입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극심한 바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귀신인 줄 알아서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 비명을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다 들었죠. 베드로만 들은 게 아닙니다. 익숙한 목소리예요. 정말 목소리는 분명히 주님이세요. 그때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예수님만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게 아니고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도전적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내려섰습니다.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정말 믿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그렇게 내려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물 위를 걸어오신다면 나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걸을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믿어지니까 물 위로 내려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얼마 동안 물 위를 걸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행동을 보고 압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아요. 예수님도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사람들이 집에 꽉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리고 위에서 그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내리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셨을 때 성경에 말하기를 믿음을 보시고 그러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믿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믿으니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뜯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내 사랑하는 친구를 일으키실 거다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런 일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집회 때 와도 보면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 걸 봐도 아 이분이 믿는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아 이분이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믿음은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선 것을 선한 행위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믿음의 행위를 선행이라고 말하는 것 완전한 착각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율법주의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에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으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거죠. 그런 종교는 많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선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의 행위는 선행이 아닙니다. 아니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게 무슨 선행입니까? 정신 나간 행동이죠. 믿어지니까 그렇게 한 거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에 뛰어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거죠. 진짜 믿음의 확신이 오니까 그렇게 행동을 옮긴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잘못 적용해서 아, 물 위로 뛰어내리는 게 믿음이구나. 이랬다가는 다 죽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로 뛰어내려서 걸었어.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고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뛰어내린 거죠. 베드로에게는 오라고 하셨는데 김집사에게는 오라고 안 하셨는데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뛰어내리는 것은 진짜 무모하고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은 무모하고 위험할 정도예요. 이건 선행이 아닙니다. 착한 행동.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한 일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 때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머물러서 베드로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시라는 확신, 예수님이 걸어오시면 나도 걸을 수 있다는 확신, 이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도 안 드린 거고,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뛰어내리는 걸 보고도 자기들은 꼼짝을 못했어요. 배 안에서 너무나 그 일이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행동을 못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믿어지니까 죽을 줄도 알고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북한에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발각되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뭐 얼만큼 비율로 나누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둘로 나누어집니다. 죽는 줄 알고도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정말 내가 죽는 순간이 와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믿어지는 사람. 그러나 죽는 순간이 오면 예수 믿는다는 말 못 할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처럼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처럼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없는 이들이 우리들뿐만 아니고 그 모세시대 때도 그리고 여호수아 때도 엘리야 때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제발 좀 이 선택의 결단을 좀 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어서 도대체 사는 거 보면 믿는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사는 걸 보고 판단하시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의 삶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네.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뭘 정말 잘해도 아유 잘될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 점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한 주간의 삶이 꽤 깁니다. 또 정신없이 살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서 일어나는 이 불신앙이 내 말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지금 벌써 한 10주 가까이를 계속 금요일마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하고 점검하는 것.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믿음의 훈련도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정말 해보셔야 됩니다. 현대교회의 위기가 말입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는 일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병도 고침받고 어려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앞길이 열리고 나도 성공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예수를 믿을 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오래 제대로 못 합니다. 왜? 실제로 그런 게 아니니까. 성경을 가만히 진짜 읽어보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할 거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핍박을 당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손가락질할 것이라.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순간이 올 때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공경한 처지에 빠지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내가 처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 보여지면 그러면 그 어려움을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이 순간에 왔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못 삽니다.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 세상 방식대로 내 믿음을 감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과 반대되는 길로 가버립니다. 중국 갔을 때 중국 가정교회 신학원 그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신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인정을 못 받은 신학교니까. 거기에 신학생들이 모였는데 뭐 그들의 모습이나 행색이나 모든 게 다 좀 꾀죄죄한 모습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신학교에 왔느냐? 꿈이 뭐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게도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야, 중국이 벌써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 가정교회 신학원에 온 신학생들이 꿈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요, 괴로워요, 못하겠어요, 이럴까.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왔으니 고난을 당하는 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십자가의 길로 나를 부르셨다. 이게 처음부터 믿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죠. 왜? 주님이 그 길로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로 알고 왔으면 그러면 그들 중에 몇 사람이나 진짜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게 될 거며 또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 진짜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중국 교회가 자유화가 되기 전에 세속화부터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한국 교회가 이미 겪은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계속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공인한 정도가 아니고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의 국교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니까 하니까. 더 이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익이 더 많아졌어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외형적으로는 커졌고 속으로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정말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생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우리를 쓰시지만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길은 어려움투성이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차라리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뛰어내렸을 때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편안했습니까? 물 위로 뛰어내린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물에 빠지는 엄청난 어려움도 겪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말이에요. 예수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겪고. 우리 한 집사님 10에 5주를 드려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그러면 그냥 번대로 다 쓰면 되는데 또 10에 5주까지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니까는 어려움들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이 아니면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베드로 바다 위 걷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시면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일을 안 겪으려면 물 위로 안 내려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 안 겪습니다. 실패도 경험하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실패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처음에는 맨 좌충우돌입니다. 아유, 믿음으로 산다면서 저 꼴 좀 봐. 아유, 믿음으로 산다면서 아유 저렇게 난리네 난리야. 아유, 저는 차라리 조용히나 있지. 무슨 믿음으로 산다고. 이런 소리 듣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친척들도 아는 친구들도 다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일이 막 다 잘 되고 사업이 갑자기 막 몇 배나 더 크게 일어나고 기적 같은 삶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물속에 빠지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실패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실패도 겪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왜 그렇죠?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실패가 없으면 간증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한 건지 의심이 될 정도라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좋은 것 같습니까? 숨이 탁탁 막힙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진짜 내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 그때 주님이 붙잡아 일으키시는 경험도 했잖아요. 물속에 빠지는 정말 난감한 일도 겪었지만 예수님이 또 붙잡아서 일으키시는 경험도 했잖아요. 그러니 베드로는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조용히 배 안에 있었던 사람은 그냥 베드로만 쳐다보고 그랬냐? 그때 예수님 손이 어땠냐? 예수님의 눈은 어땠냐?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는 삶이 없으면 실패도 없고 어려움을 겪을 일도 없지만 각오는 하셔야 돼요. 감동도 없고 간증도 없고 역사도 없고 어떤 때는 주님이 진짜 나와 같이 계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나는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 앞에 가면 나 안다고는 하실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절대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남의 간증이나 박수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저는 절대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간증하러 나와서 간증을 했더니
아유, 그것도 간증이라고 하느냐. 나도 그만큼은 하겠다. 차라리 그 사람이 낫다니까요. 처음부터 세상 없는 간증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나 간증할게요. 간증할게요. 뭐 당신 경험한 건 나도 경험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해본 사람과 나도 경험했는데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은 나중에 삶이 다릅니다. 정수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강원도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느 할머니를 전도를 하시는데 전도하러 가면 손주 내보내가지고 소금 뿌려라, 소금 뿌려라. 그래서 전도하러 할머니 이렇게 가면 손주가 나와가지고 소금 뿌린 재수 없다고.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전도하러 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 정수대 전도사님은 하여튼 한결같이 할머니 제가 또 왔습니다. 소금 뿌림 웃는 얼굴로 할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내일 또 오겠습니다. 제발 오지 마시오. 그 다음날 또 웃는 얼굴로 가서 할머니 편안하셨습니까? 이렇게 6개월을 갔어요. 6개월째 그 마루에 올라오라. 왜? 정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6개월 계속 봐봐요. 계속 와서 웃는 얼굴로 인사하면 나중에는 미안해서라도 물이라도 마시고 가라. 아유, 안 오면 걱정된다니까. 어디 아픈가. 소금 뿌렸던 전도자지만 진짜 6개월을 계속 와서 그렇게 인사하고 편안하시냐,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시는 사람이 어떤 날 안 오면 무슨 일인가, 가 알아봐라, 전도자님 아프냐, 그렇게 된다니까요. 6개월 만에 올라오셨어요. 1년 뒤에 이 할머니가 병석에 누우셨는데 들어가서 예배 같이 드리고 노안이 깊어져서 말씀도 못 하시게 될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전도사님이 그 할머니 손을 잡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드리고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정말 원하시면 말을 못 하시니까 손이라도 꽉 잡으세요. 으스러지도록 잡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을 이렇게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손을 잡더래요. 며칠 뒤에 그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소금 나와서 뿌리던 손주가 선두로 일곱 남매가 다 교회에 나왔어요. 이충성 목사님의 전도의 인생을 걸라라는 책에 이 정수태 전도사님의 전도 1억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금 뿌리는 거 누가 좋아요? 아주 가서 그냥 냉담하게 반응하고 심지어 핍박을 하는 이런 전도를 누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돌파해 본 사람은 간증이 있는 것이고 그런다고 그냥 안 하면 뭐 어려움도 없지만 아무 감동이 없다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침체되고 가정이 침체됩니까? 베드로처럼 이렇게 물 위를 걷는 도전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계신지 어떤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동남아로 갔는데 한의사들이 몇 분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가서 현지인들을 이제 치료하면서 침을 놓았어요. 사실 침을 한 번 그렇게 놓아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꾸준히 침도 맞고 그죠?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그 단기 선교 가서 뭘 꾸준히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뭐 말도 안 통하지. 와서 아프다니까 어디 아프냐? 그 아픈데 맥을 놓고 그리고 침을 꽂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침을 꽂았는데 그냥 다리가 펴지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침을 꽂았더니 귀가 열려서 말을 듣는 거예요. 한의사들이 놀랐어요. 그 환자들은 이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역사들도 일어났지만 한의사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병원에서 그렇게 된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자기들이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침이라도 놓아드리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다리가 펴지고 심지어 뭐 귀에 안 들리던 사람이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리고 돌아와서 한동안 병원에서 진료를 못했다니까. 스스로가 너무 놀라서. 여러분,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순종의 걸음이 꼭 물 위를 걷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을까? 괜히 나대는 거 아닐까?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냐. 내가 죽으면 그러면 주님이 역사가 나타나. 이 내가 죽는 것이 믿음의 순종의 걸음입니다. 정말 죽는 것 같아. 어제 저녁에 서울신학대학교에 기숙사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설교를 시작한 시간이 지금 시간이에요. 9시 45분. 지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니까 12시가 넘었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참 부담스러운 집회지요. 신학교 집회도 아니고 신학교 기숙사생들을 위한 집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신학생들을 위해서 너가 섬기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학생들을 위해서 섬기라.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숙사 집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제 일정은 도무지 무리가 돼서 도무지 섬길 여력이 안 되지만 못한다고 못하겠더라. 주님이 벌써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 그리고 제 일정표를 보니까 밤에 일정이 비어있어요. 낮에까지는 일정에 다 짜있지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간 거죠. 갈 때만 해도 내가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되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무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프다고도 못하겠다. 이렇게 무리해놓고 뭐 아프다 그러면 아유 아픈 게 싸다 이렇게 또 교인들이 나오면 나도 할 말도 없는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갔어요. 가서 근데 가서 그 신학생들이 그 예배당에 꽉 찬 신학생들, 그 기숙사생들만 모이는 집회라고 그랬는데 기숙사생 아닌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 우리 교회 중부기도 팀도 오셨는데 거기 교수님이 일반 교인들도 알고 왔대. 소문도 안 냈는데 일반 교인들도 알고 왔다고. 오, 대단하십니다. 이래서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입니다. 중보기도를 오신 분들. 그리고 말씀을 그날 어젯밤에 전하고 기도하는데 불이었어요. 중보기도하러 오셨던 분들 여기 계실 텐데 저는 지금까지 어디 이렇게 집회를 가서 그 정말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맞구나. 피곤한 일정들이 계속 겹쳐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나면 그러면 전혀 모든 게 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건 정말 힘들어. 신학생들을 위해서도 섬기긴 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랬다면 아마 어제 그 경험도 못했겠죠. 베드로에게 왜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릴 결단을 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지 않고 배 바깥에 물 위에 거기 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좀 거기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의 핵심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물 위로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서 오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죠. 우리는 뭘 해도 안 해도 다 주님이 허락이 필요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내 의로 뭘 하겠다, 나는 그건 안 해, 이건 주의 종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도 안 해도 다 주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항상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맞추어서 순종해야 그게 순종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눈들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이 믿음의 순종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두려움인데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두렵고 두려우니까 순종을 못하는 것이고 순종을 안 하니까 믿음의 증거를 체험하지 못하고 악순환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잘 안 돼요. 본래부터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물 위를 걷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처음부터 물 위를 걸은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그래요. 배를 빌려달라고. 아니,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를 좀 빌려달라. 왜? 설교하려고. 그 바닷가에 쭉 앉혀놓고 배를 타고 예수님은. 그래서 물에서 조금 떨어지면 전체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아, 그건 왜 못하겠어? 물 위를 걷는 거는 못하지만 배 빌려드리는 건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이번엔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어요. 아, 물 위를 걷는 거는 못하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려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리이다. 그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다 내버려두고 따른 거거든 주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장모도 고쳤어요. 자기 집에 와서 장모가 병든 걸 고쳤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나도 걷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물 위를 걸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에 순종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고 나니까 믿음이 점점점 커지고 결국은 물 위를 걷는 이 역사까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 영성일기 쓰시면서 계속 하시라. 이제는 순종일기를 써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느끼면 그대로 순종해보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그대로 또 따라가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로 물 위를 걷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 목사님 언제까지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게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교회 재정을 쓸 때 어려운 교회에서 도와달라. 어려운 단체에서 도와달라. 아, 예수님 바라보자고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못 돕는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진짜 부담스러워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요, 정말 부담스러운 일 많습니다. 아, 참, 어떤 때는 안 바라보고 싶어, 안 바라보고 싶어. 나도 내 성질대로 좀 하고 싶다니까. 욕심대로 좀 하고 싶다니까. 내 계산대로 좀 하고 싶다니까. 아, 교회 재정이라고 그냥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그러면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요, 아까울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도 지금 뭐, 갚아야 될 부채가 많고, 우리도 지금 쓸 일도 많고, 그런데 계속 주님만 바라보려니까, 어떤 때는 정말
정말 물 위를 걸어야 되는 순간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 지난.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도 나도 도대체 선한 목자 교회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러고 돌아보니까 역사가 일어나 있어요, 지금.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게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냥 구경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 겁니까?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 진짜 주님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분명하게 아마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기가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못 들은 척하고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 들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거죠. 못 들은 척하면 감동 없는 신앙생활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물 위를 걷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아주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순종의 걸음을 옮기는 일,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절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 때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같이 합시다. 정말 주님께 우리의 갈망을 오늘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소서. 제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그것을 주님 제게 말씀해 주소서. 제 영이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